어서 오세요. 책벌 인생입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을 평생 접대했다는 한 양반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사랑 부탁드립니다. 옛날 남대문 밖의 어느 고을에 신시성을 가진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이 양반은 좁고 누추한 집에 한벌뿐인 외출복을 식구들이 돌려가며 입을 정도로 살림이 가난하였다. 신시 양반은 병마절도사 벼슬을 지내는 이시성을 가진 사람과 사돈을 맺어 가끔씩 왕래하며 그 집에 도움을 받아 입에 풀칠은 하고 지낼 수 있었다. 순조 임금께서 즉위하신 지 16년이 된 겨울철 어느 대낮에 신씨가 한가로이 있는데 문득 사랑채 천장 위에서 쥐가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신씨는 쥐를 쫓는 수법으로 곰방대를 들어 천장을 툭툭 건드려 보았다. 그런데 천장에서 이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이요. 당신이란 사람을 만나보려고 산 넘고 물 건너 여기까지 찾아왔으니 너무 박하게 대하지 마시게. 신씨는 깜짝 놀라 이게 귀신인가 싶다가도 또 백주 대낮에 어찌 귀신일 리가 있겠는가 싶어 긴가민가 하여 어리둥절해 하였다. 그렇게 있다가 제법 시간이 흐르자 또 천장에서 소리가 났다. 내가 멀리서 오느라 지금 너무도 배가 고프니 밥 한 그릇만 가져다 주시구려. 신씨는 그 말에 대꾸도 않고 곧장 안채로 들어가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집안 사람들 모두가 신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신씨가 말을 끝내자 말자 공중에서 또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모여서 저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오. 집안의 아녀자들인 아내와 여종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달아났다. 그러자 그 귀신은 부녀자들을 쫓아가며 연달아 계속 외쳐댔다. 놀라 달아날 것 없소. 앞으로 나는 귀댁에 오랫동안 머물며 집안 사람처럼 지내려 하거늘 왜 이다지도 나를 야박하게 대하시오. 귀신은 부녀들이 이리저리 달아나고 숨어도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머리 위에서 연신 밥을 달라 소리치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어 밥과 반찬을 정갈히 차려 마루에 놓아주었다. 그러자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소리가 나더니 순식간에 그릇의 음식이 사라졌다. 보통의 귀신들이 흠향하기만 하는 것과는 딴판이었다. 몹시 놀란 신시 양반이 물었다. 전에는 도대체 무슨 귀신이며 무슨 까닭으로 우리 집에 왔느냐? 그러자 귀신은 그제야 모습을 드러내었다. 나는 문고신이라 하오.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는 몸, 세상을 이리저리 다니다가 배가 고파 우연히 귀댁에 들어와 본 것이오. 이제 밥 한 그릇 얻어먹었으니 그만 가보겠소. 그렇게 인사를 하고는 떠났다. 이튿날이 되자 귀신은 다시 찾아와 어제처럼 먹을거리를 찾았다. 밥을 차려주면 순식간에 다 먹고 또 즉시 사라졌다. 그 뒤로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날은 하룻밤을 묵으며 밤새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집안 사람들은 이제는 익숙해져서 귀신을 무서워하지도 않게 되었다. 하루는 신시 양반이 부적을 써서 벽에도 붙여두고 요망한 것을 물리치는 물건들도 앞에다 늘어놓았다. 그러자 귀신이 또 와서 태연하게 말하였다. 나는 요망한 것이 아닌데 어찌 이런 방수를 두려워하겠소. 얼른 치우시오. 집에 오는 손님을 물리치지 않겠다는 마음을 보이시오.
주인은 순간 어찌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어 부적을 뜯어버렸다. 그리고 귀신에게 물었다. 자네는 앞날의 화복을 알 수 있느냐? 알다 뿐이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집안의 기흉화복이 어찌 되겠는가? 당신은 69까지 살겠지만 불쌍하게 삶을 거둘 것이요. 아드님은 또 몇 살까지 살겠고 손자대에 가서나 과거 급제의 명예가 있겠는데 그것도 현달하지는 못할게요. 그 말을 들은 신씨 양반은 깜짝 놀라 경악을 금지 못했다. 신씨가 다시 집안의 아무개 부인은 몇 세까지 살 것이며 또 자손들은 몇 명이나 낳겠냐고 물어보니 귀신은 일일이 대답해 주었다. 그러더니 귀신은 이런 말을 하였다. 네, 쓸 곳이 있어 그러니 두냥만 마련해 주시지 않겠소? 뭐라? 자네는 지금 우리 집이 가난해 보이느냐? 부자로 보이느냐? 가난이 뼈에 사무치지요. 그런데 내가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당신 집 괴짝 속에 얼마 전에 빌려다 놓은 돈 2냥이 있는데 어째서 그걸 주시지 않소? 그 돈은 내가 온갖 구차한 소리를 해가며 빌려온 것일세. 그 돈을 자네한테 줘버리면 우리 식구는 오늘 저녁은 굶어야 하니 어쩌란 말이냐? 당신 댁에 지금 쌀이 몇 대 있는데 저녁밥이야 넉넉할 것이고 왜 거짓말로 둘러대려 하오? 내가 의당 이 돈을 가져갈 테니 화내지 마시구려. 귀신은 그렇게 말하고 훌쩍 사라졌다. 신씨가 돈을 넣어둔 괴짝을 얼른 가서 열어보니 자물쇠는 그대로였지만 돈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 일 이후 신씨는 더욱 괴로움이 심해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 안 되겠다 싶어 식구들은 친가로 보내고 자신은 지방의 친한 친구 집에 가서 머무르기로 하였다. 집안에 사람들이 없으면 귀신이 찾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귀신이 또 먼 곳 친구 집까지 찾아와 화를 내었다. 왜 나를 피해 이리 멀리 찾아와 지낸단 말이오? 당신이 천리를 달아나 숨더라도 내 어찌 못 따라갈 줄 아오? 말을 끝낸 귀신이 이젠 집주인에게 찾아가 먹을 거리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이었다. 그러자 주인이 주지 않자 귀신은 심한 말로 꾸짖고 욕을 하더니 심지어 그릇들을 막 깨부수었다. 그렇게 귀신의 야료가 밤이 새도록 이어졌다. 이렇게 온 집이 시끄럽자 주인은 신씨를 원망하며 떠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신씨도 마음이 편치 않아 날이 밝기가 무섭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귀신은 또 부녀들이 머문 친가로 가서 똑같이 야료를 부리며 시끄럽게 굴었다. 부인네들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갔고 귀신은 다시 예전처럼 왕래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귀신이 신씨 양반에게 말했다. 이제 이별이요.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네는 그럼 어디로 가나? 제발 이제는 좀 떠나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게. 우리 집이 경상도의 문경에 있어 큰맘 먹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니 노자가 부족하오. 그러니 돈 열량만 마련해 주시면 좋겠소. 아니, 내가 가난해서 밥 먹기도 힘들다는 건 자네가 이젠 잘 알 터이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내가 어디서 얻어오느냐? 절도사 댁에 가서 이런 사정을 말하고 청하면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이거늘 어째서 마련할 생각은 않고 나를 내쫓으려고만 하는 거요? 우리 집에 죽 한 그릇과 옷 한 벌도 모두 절도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네. 그 은혜가 친형제 간이나 다름없지만 내 눈꽃만큼도 아직 은혜를 갚지 못해 늘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거늘 지금 또 무슨 낯짝으로 찾아가 열량을 바란단 말이냐?
제가 이미 당신 집에서 설 안 피운 일을 절도사가 잘 알고 있으니 이 돈만 마련해 주면 귀신이 떠난다고 당신이 진정을 다해 아랜다면 그가 어찌 도와주지 않겠소. 신씨는 기가 꺾이고 말문이 막혀 더 이상 둘러댈 수 없게 되자 당장 절도사를 찾아가 사정을 상세히 말했다. 그는 과연 흔쾌히 허락하고 도움을 주었다. 신씨는 돈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장롱 속에 숨겨두고는 방에 한가로이 앉아있었다. 그러자 머지않아 귀신이 다시 오더니 기쁘게 웃으며 말했다. 후한 정성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노자가 이제 생겼으니 먼 길 떠나는데 걱정이 없겠군요. 그러자 신씨가 귀신에게 속여 말하였다. 아니, 내가 누구에게 돈을 넣어도 자네 노자를 마련했겠는가? 귀신이 씩 웃으며 말하였다. 선생은 충직하고 성실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어째서 농담을 하고 그러시오? 내 이미 당신의 괴짝에 돈을 가져왔다오. 근데 두냥은 남겨두었소. 내 작은 성인이니 술이나 한잔 하오. 그러더니 인사를 남기고 귀신은 사라졌다. 신씨의 식구들은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모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였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자 또다시 공중에서 마치 인사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놀란 신씨는 너무도 화가 나서 말하였다. 내가 남에게 힘들게 아쉬운 소리를 하며 열량을 마련해 보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도리지 않느냐? 지금 또 약속을 어기고 은혜를 저버린 채 다시 나를 괴롭히러 오다니. 에잉. 내 반드시 관묘에 빌어 내 이놈 귀신을 없애달라 할 것이야. 저는 문고신이 아니옵니다. 무슨 은혜를 저버렸다는 말씀이십니까? 뭐라? 그럼 너는 또 누구냐? 저는 문고신의 아내이옵니다. 댁에서 귀신을 잘 대접한다는 말을 듣고 먼 길을 마다 않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당신이 의당 기쁘게 맞아야 하거늘 어째서 도리어 호통치며 꾸지람을 하신단 말입니까? 더구나 남녀간에 공경하며 대우하는 것이 선비의 행실이거늘 당신은 망군의 책을 읽고 대체 뭘 배운 거요? 신씨가 기가 막혀 헛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날 이후 그 귀신은 날마다 찾아왔다. 또한 다른 귀신들도 소문을 듣고 신씨 집을 찾아와 배고프다 아우성이었다. 그리하여 신씨 집 앞은 귀신과 말해보고 싶은 호사가 들이나 죽은 조상과 가족의 안부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 돈과 재물을 수레와 말에 실고와 시끌벅적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가난한 신씨 양반은 들어온 재물로 가난은 면했지만 귀신이 양반의 미래를 점쳐준 대로 69의 생을 마감하였는데 신기하게도 고생스럽도록 하루도 편할 날 없이 보내다가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였다 전하여진다. 이 이야기는 청구야담 등 여러 야담 집에서 각각 다른 제목으로 실려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돈의 도움으로 겨우 끼니를 해결하던 가난한 양반집에 날마다 귀신이 찾아와 밥을 얻어먹고 돈을 빼앗으며 괴롭히자 양반은 남의 집 돈으로 노자를 마련해 간신히 귀신을 내보냈지만 또 그 귀신의 아내가 찾아와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야담은 양반과 주변에서 물질적 도움을 얻으려는 주변 존재를 귀신 손님으로 비유함으로써 가난한 살림일지라도 오직 체면 치레를 위해 손님을 온갖 비용을 들여 접대했지만 결국 양반가의 빈곤이 더 악화되어졌다는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잘 그려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